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배수 통기 설비 중에서 이제 청소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청소구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간혹가다 시험 나오는 부분인데요. 설치 장소부터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청소구는 배관을 보면 배관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배수관은 어떻게 청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배수관, 오수관, 배수관, 오수관, 우수관은 안 하고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PVC로 돼 있다 보니까 하지요. 근데 청소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청소구에서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화장실에 사야 되는 여러 가지 부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배수관이 걸리게 되는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PVC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뜯어보면 안에가 굉장히 매끄럽고 부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찌꺼기 이제 그 기름때 같은 것도 있다 보니 그게 누적돼 가지고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두달 2년에 한 번씩 그 청소구를 통해서 고압으로 이제 그 앞에 노 오리피스가 있어서 수압으로 해서 계속 수압을 쏘면서 이제 수압이 자동 작용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청소구에 대해서 배수구 청소구에 대해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설치 장소를 보시면 청소구의 설치 위치가 나와요. 어디냐? 배수 수평 지간 그리고 배수 수평 주간에 이제 기점을 하죠. 주간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고 지간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배수관 같은 경우는 저층부하고 고층부로 나눠지는데 저층부에서 많이 이제 청소를 많이 하게 되죠. 기점은 수평 지간하고 배수 수평 주간은 이제 기점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 되죠. 자, 수평이 긴 기간에는 이제 배수관 길이가 100m 있는 경우에는 15m 이내마다 뭐라라고요? 청소부를 청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00m가 넘는다라고 하면 관이 큰 경우는 이제 관 세척하는데 도움도 되지만 걸리는 안에 이물질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없죠. 반경이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구를 30m마다 뭐 하라고요? 청소구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긴 수평관의 경우에는 관지름이 100m인 경우는 15m, 100m를 넘는 경우에는 30m마다라고 하고 있죠. 자, 100ml죠. 100ml.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15m마다 청소구를고요. 100ml를 넘는 경우에는 30m마다 뭐라고 청소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수관은 각도가 45도 넘는 각도에서 변경하는 개소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배수관은 개봉을 하게 되면 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45도를 넘는 각도 방향으로서 배수구를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배수 수직관 최상부, 그다음에 최하부에도 그 부근에도 뭐 한다? 제일 하부에서 이제 청소를 하니까 45도를 써서 하죠. 옥상 최상부에서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문상으로는 최상부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부와 최하부 부근에 뭐를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배수 수평 주간, 배수 수평 주간과 부지 배수관, 그죠? 대지 부지 개소 1m 정도 가까운 개소에 있는 곳에도 뭐 하라?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 수평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 부위에도 청소구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 394페이지 발포전입니다. 발포전. 자, 거품 때문에 우리 배수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거품 때문에.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발포전이란 배수관에 거품이 발생하는 구역을 말하죠. 세탁기 같은 경우에 보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죠. 그 세제가 포함한 배수가, 그죠? 어디요? 공기와 혼합되면 거품이 생기죠. 그죠? 생기고, 특히 지간에 배수와 혼합되면서 발포 현상이 심해지죠. 세탁물이 이제 흘러내려가서 배수관하고 연결됐을 때 지간하고 합치게 되면 공기가 혼합되면서 거품이 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품은 물보다 가벼워서 수평관 위쪽으로 가겠죠. 45도 이상 충만해 있죠.
배수가 유입된 거품은 봉수를 파괴하면서 또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세탁기 거품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봉수 파괴 원인이 되고 있죠. 주로 통기 수직관이나 수평관을 통해서 거품이 역류하므로 세제를 많이 쓸수록 그죠? 이런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배수 수직관의 압력 변동으로 저층부의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하는 현상도 생긴다는 거죠. 자, 거품이 생겨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발포전 거품을 통해서 뭐가 생기죠? 봉수가 트랩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수 수직관 하부에 압력 변동으로 해서 저층부의 트랩에 분출되는 원인도 생긴다라고 발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지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은 뭐 세제를 거품 안 나는 세제를 쓰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살펴보면 세제 사용을 가능한 억제해야 하며 발포 전에서는 배수 수직관과 그리고 지관을 그죠? 접촉 기관을 수평관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길게 하면 되겠죠. 바람직하면 어쩔 수 없이 접속할 때는 도피 통기관을 통해서 압력이 상승 할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줘야죠. 도피 통기관을 통해서 압력 상승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주고요. 또 수평 주간의 길이를 어떻게 짧게 해서 발포질의 발성을 공기의 접촉을 줄이는 거는 결국은 짧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줄이면서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구획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신규 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저층부와 고층부하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서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세제를 억제하고요. 수평기관 짧게 하면서 접속기관을 피하고, 뭐를 도피 통기관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관을 별도로 구분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수관의 구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관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 수압으로 흘리지만 이제 기울기가 있죠. 자, 보시면 배수 간격이 65 이하인 경우, 75에서 100mm인 경우, 125인 경우, 200mm인 경우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죠. 기울기도 보시면 자, 65는 50분의 1. 그죠? 50분의 1. 75는 100하고는 100분의 1 기울기 가지고 있고요. 125mm 간격에는 150분의 1의 간격은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200mm 이상인 경우에는 200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최소 길기는. 자, 기구 배수관입니다. 기구 배수관. 위생기구에 부속하거나 내장된 트랩에 접속하는 배수관이 뭐라 그러죠? 기구 배수관이라고 그러죠. 기구 배수관. 트랩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 위생기구에 부속되거나 내장된 트랩에 접속하는 배수관이나 트랩에서 다른 배수관과 연결된 관을 기구 배수관이라 하고요. 배수계통 중에서 관지름이 가장 작지요. 더욱이 기구에서 배수관 단시간에 집중함으로 거의 만수 상태로 그죠? 회전하면서 물을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기는. 그래서 트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한다? 기구 배수관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 종극 길이와 종극 유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배수 수직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배수 수직관에서 나타나는 현상. 계열로 보시면 배수 수직관의 흐름 양상에 있어서 수평관으로부터 유입이 되면 이제 배수 수직관으로 들어가겠죠. 이때 유입되면서 낙하하는 배수의 유속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아래층의 배수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그죠?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극 유속하고 종극 길이로 나누는데요. 자, 종극 유속을 보겠습니다. 유속. 배관 안에 지관에서 이제 주관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낙하하는 그 물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배수 수직관 내부의 낙하수의 유속은 중력 가속도로 급격히 증가되죠.
그렇지만 무한하게 증가되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관내 벽과의 마찰 저항과 관내의 정지 또는 상승하려는 공기들이 있겠죠. 공기에 의해서 균형되어 일정한 유속이 유지되면서 그때의 유속을 뭐란다? 종공 유속이라 한다. 무한정 유속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관내 마찰 저항하고 관내에 있는 상승 기류의 공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속이 있지만 그 후에는 증가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를 뭐나 종국 뭐라고요? 종국 유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국 유속. 자, 종국 유속의 그럼 길이를 보죠. 길이 수직관으로 유입된 지관으로부터 수관으로 주관으로 유입된 유속에 이르기까지 낙하의 길이를 뭐라고? 종국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직관에 유입돼서 유속에 이르기까지 낙한 길이를 종국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국 유속하고 종국 길이에 대해서 배수 수직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도수 현상입니다. 도수 현상. 도수 현상은 쉽게 말해서 물이 앞에 물이 천천히 이제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서 이제 마찰 저항에서 물이 천천히 갔을 때또 하나의 물이 내려왔을 때 앞질러 갈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배수 수평관으로 이제 배수가 옮겨가죠. 수직관 옮겨갔을 때 굴곡부에서 외측의 배수는 원심력에 의해서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수직관 내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 수평관 내에 이루는 유속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고 그 뒤에 이어 흘러나오는 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도수가 발생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 부분에서는 뭐예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거기에는 도피관을 통해 공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수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켜줘야 된다고요. 물이 정체가 되고 거기 압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공수파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압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관에 무리가 주게 되겠죠. 이런 현상에 거기다가 뭐란다? 통기관을 설치해서 압력 변화를 완화시켜준다. 이것이 뭐다? 도수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수현상. 어떻게? 원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발생되는 것들이죠. 자, 위생기구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철관이죠, 주철관.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검정색 콜타로를 이렇게 모르타로 해가지고 주철관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값이 싸요. 값이 싸고 부식이 적고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생기구의 배관으로 가장 적합했죠. 그러다가 이제 PVC가 나오게 된 거고, 내산성은 강하나 충격에, 이게 강도가 높다 보니까, 강도가 높다 보니까 충격에, 웬만한 충격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에도 그 사다리 차에, 포토에, 사다리 싣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충격에서 이게 깨진 적이 있었는데,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충격에 살짝 하면 깨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값이 싸고 부식성이 작고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내식성도 강하고 그러나 충격이나 인장 강도는 굉장히 약하다. 이게 이제 특성이죠. 충격이나 인장 강도에 약하다. 용도는 상하수용 급수용 배관, 메모리용 배관에 많이 쓰죠. 975mm는 5개의 메모리용 배별로 많이 쓰고 가스 공급관 통신 케이블 매립관, 오수 배수관에도 사용된다라고 주철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75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에 사용됩니다. 자, 강간을 보죠. 강간. 강간. 강간에는 배관 공사에서 가장 많이 쌓인 아연 도금 강간이죠. 강간으로 연간이나 주철관에 비해여 가볍고 늘어나는 인장 강도가 크며 주철관에 비해서 부식이 또 쉬워요. 이거는 단점이 뭐죠? 부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부식이 되죠. 충격에 강하고요. 굴곡성이 좀 좋습니다. 잘 휘어지죠. 뭐 보통 6m짜리가 나오면 이렇게 흔들리죠, 많이. 굴곡성이 굉장히 좋죠. 관 접합부에 비교적 쉽죠. 나사 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접하기도 쉽고요. 그다음 용도는 1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 물, 기름,
가스, 공기 사용하죠. 모든 배관에 사용한다. 어디에 1메가파스칼 이하의 배관에 사용되면서 뭐가 부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점이죠, 그죠? 다른 거는 다 장점은 나오는데 부식성이 뭐에 비해서 다른 배관들에 비해서 심하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간입니다. 강간. 두께를 보겠습니다. 두께. 강간의 두께는 스케줄 넘버로 알려주죠. 스케줄 넘버. 강간의 두께를 나타내는 번호로 외경은 같더라도 두께. 외경 같은데 두께. 관의 두께죠. 두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뭐로 한다? 스케줄 번호라고 이야기하죠. 스케줄 번호는 10에서부터 80번까지 스케줄 번호가 있고요.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관 두께가 외관은 같은데 관 두께가 뭐다? 두껍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스케줄 넘버가 클수록 뭐 한다? 배관의 두께가 크다라고 어디서 10에서 80까지 스케줄 넘버 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 두께에 대해서는 스케줄 번호 가지고 한다. 자, 연관입니다. 연관. 위생 종류 연관입니다. 연관은 부식성이 적고 굴곡이 용이하면서 점성이 좋아 가공하기가 쉽죠. 배관 자체가. 그리고 산에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산이 강하면 알칼리성이 약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매설을 피해야 되죠. 콘크리트는 이제 알칼리성이 많으니까. 산에는 강하되 알칼리성이 약하고 콘크리트 할 때는 뭐예요? 슬립을 넣어야 되죠. 콘크리트 속에는. 그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슬립을 넣어야 되고요. 굴곡이 많은 수도 인위관이나 기구 배수관 등에 많이 아까 기구 배수관 트랩에 연결되는 그거를 기구 배수관이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관을 보겠습니다. 동관. 동관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잘 시공을 하지 않지만 동관도 전에 이제 주택공단이죠. 지금 주택공사였죠. 전에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했던 재질 중에 거의 다 동관했죠. 그때 동관이 나중에 부식이 돼가지고 주공에 아파트 있는 단지가 많이 어렵죠. 그때 동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반 시공에서 거의 다 스테인리스 사용하죠. 자, 동관 보겠습니다. 동관은 배관 용이가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염류, 간, 알칼리 등 수용액이나 유기화학 물에 대한 내식성이 굉장히 높고 부식이 적죠. 근데 동관도 이제 부식되면 이제 청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동관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기 관리한 소장님들 많이 힘들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돼 가지고 물이 새 가지고 전체를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동관은 배관 용이죠. 용접하고 접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성이나 기타 내시성이 굉장히 좋죠. 타 배관에 비해서. 그다음에 전기 및 열전들이 좋아서 어때요? 열교환용으로 많이 쓰고 바닥 난방도 많이 한 추세였는데 이제 바닥 난방은 부식 때문에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동관이다. 동관도 이제 세 가지 K형, L형, M형이 있는데 종류별로 있어요. 그것도 뭐에 두께가 있는데 K형이 가장 두껍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K형이 M형보다 두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형이 가장 두께가 두껍다. 우리는 아까 강간에서는 스케줄 넘버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K형, L형, M형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중에 K형이 가장 두껍다라고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VC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이제 배수배관으로 많이 사용하죠. 가격이 싸죠. 내면이 이제 마찰 손실이 거의 적죠. 그렇기 때문에 뜯어보면 정말 매끈합니다. 물때 정도 있을 정도예요. 깨끗합니다. 가볍고 부식성이 적으나 열에, 그죠? 열에 충격에 약하죠. 그리고 열 팽정률이 크기 때문에 용접한 부위, 접착제로 이용된 부위가 이제 탈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서 많이 되냐면 옥상 주간에서 피트에서 파이프 샤프트에서 주간으로 이어졌을 때그 하중에 못 견뎌서 여름 하중이나 겨울 하중이 또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 팽창력에 좀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탈되죠. 그래서 급탄관이나 증기관은 부적합하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급탄이나 증기관으로는 부적합하고요. 스테인리스 강도 있습니다. 지금 스테인리스 20년 차 넘었는데도 배관이 생생합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스탠드에서 20년 지났는데 깨끗하죠. 왜 그래요? 내 식성이 우수해요. 그렇죠. 위생적이고 강간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 우수하고 두껍게가 얇고 운반이 쉽죠. 근데 비싸죠. 비싸서 이제 시공에서 잘안 하는 편인데, 그런데 관리자는 측면에서는 이게 스테인리스 성이 좋죠.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가장 좋죠. 위생적이고 광관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요. 두께가 얇아도 얇으면서 운반 시공이 편합니다. 그래서 급수, 급탕, 냉온수거에 거의 다 사용하죠. 아파트 거의 다 이렇게 스테인리스에서 참 관리하기 편합니다. 밸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밸브 종류. 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스톱 밸브죠. 스텝 밸브,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라고 하죠. 유체 마찰이 적지요. 그리고 급수, 급탕에 많이 사용하죠. 게이트 밸브는 배관 사이에 문을, 저게, 게이트가 내려와가지고 문을 차단하고 올렸다 열었다 하는 그런 형태의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면,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관 면적이 변화가 없죠. 관 안에서 밸브가 개방되기 때문에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관 면적이 변화가 없죠.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관 마찰 손실이 적죠. 물이 그대로 흘러온 상태에서 차단하고 막았다 오픈했다 하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적죠. 요거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회전력이 생겨서 이제 마찰 손실이 있다고 표현하지만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에서 마찰력이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밸브가 반 정도 열리면 사용되는 와류가 생기죠. 그리고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유량 조절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처리되면 난방 배관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핸들, 글로브 밸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글로브 밸브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형 고압 밸브에 사용이 됩니다. 회전력이, 그 다음에 원주름이 그대로 열림으로 양정이 크게 되어 개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전체 열고 닫는 데에 대해서는. 자, 게이트 밸브와 슬루스 밸브 이야기했고요. 마찰 저항이 적다, 유량 조절이 어렵다. 이게 두 가지가 키포인트죠. 자, 그럼 스톱 밸브, 구형 밸브, 글로브 밸브라고 이야기하죠. 글로브 밸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항이 크다. 아까 반대죠. 저항이 크고 유량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량 조절을 할수 있다. 글로벌 밸브는 유량 조절과 흐름 개폐용으로 사용되죠. 유량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흐름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죠. S자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항이 크죠. 저항이 커진다. 유체는 밸브 아래부터 유입돼서 밸브 시트 사이를 흐르면서 유체가 바뀌면서 저항이 크죠. 슬루스 밸브에 비해서, 슬루스 밸브에 대해서 개방 시간이 짧고 누설이 적죠. 누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유체의 저항이 크고 관내 유체를 완전히 배출시킨 경우에도 잔류가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흐름과 평행하게 밸브가 개폐되는 거죠. 유체 흐름에서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글로는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밸브가 평행하게 개폐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는 글로브 밸브의 일종으로서 90도를 꺾일 때 물의 흐름을 꺾어줄 때 사용하는 밸브가 뭐다? 앵글 밸브라고 보죠. 글로브 밸브의 일종으로서 유체 흐름의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어디 있느냐? 화장실에 보면 옆에 급수 밸브에 하나의 앵글 밸브가 있죠. 버터플라이 밸브, 나비 밸브라고 합니다. 나비 밸브. 축으로 잡으면서 개폐하는 거죠. 볼 밸브와 마찬가지로 90도 회전하면서 개폐가 되면서 주로 저압 유체의 유량 조절에 사용되는 게 뭐다? 버터플라이 밸브. 어디에? 저압 유체의 유량 조절 밸브로 사용되고 있고요. 구조가 단순하고 밸브 전체 크기가 작지 않아서 작은 면적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중량이 가볍고 단가가 싸죠. 완전 폐쇄가 곤란하죠. 왜? 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립니다. 수압에 따라서. 그래서 완전 폐쇄가 곤란하다라고 버터플라이 밸브의 이제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콕 밸브 하면 가스 배관에 있는 콕이요. 가스 배관에 있는 콕 밸브. 우리 주방 옆에 보면 콕 밸브가 있죠. 휴즈 콕이라 그러죠.
플러그 밸브라고 하며 원통 또는 원뿔의 구멍을 뚫린 축을 중심으로 90도의 회전함에 따라 개폐되는 밸브로서 유체 저항이 적으면서 개폐 시간이 굉장히 이게 장점이죠. 개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예요? 급속하게 개폐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스 밸브에 사용되죠. 가스 밸브에 그것이 콕 밸브다. 플러그 밸브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아까 버터플라이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볼 자체가 있는 거고, 버터플라이 축이 있는 거고요. 볼 밸브는 통로가 연결될 파이프 같은 모양으로 단면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둥근 볼 회전에 의해서 유체를 조절하는 거죠. 밸브 몸체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90도 회전에 의해서 완전 개폐가 여기는 가능합니다. 버터플라이는 완전 개폐 불가능하지만 여긴 가능하죠. 유체 저항이 적고 밸브 조작도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거를 볼밸브라 한다. 볼탭. 볼탭은 이제 급수전에 사용하죠. 어디에요? 각종 탱크의 급수전에 자동 급수 사용하는데 볼탭이 사용하죠. 화장실에도 이게 있죠. 레버 끝에 내부에 비어 있어서 그 볼탭이 플로트가 있어서 수면에 따라서 올라왔다 상하 자동하면서 레벨에 따라서 물을 자동 급수하는 것을 볼탭이라고 하고, 우리 화장실에 있고요. 저수조 탱크에 볼탭이 있습니다. 자, 체크 밸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체크 밸브. 물이 역방향을 흐지 않게끔 저수조에 보면 소화용수하고 연결되는 체크 밸브가 있다 얘기했고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는 밸브가 뭐다? 체크 밸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는 스윙이고 리프트형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스윙형하고 리프트형. 자, 리프트형은 수직 배관에 이용이 안 돼요. 수평 배관에만 이용된다는 사실. 이거를 문제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밸브는 한쪽에 유체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를 뭐라 한다? 체크 밸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스윙형하고 리프트형인데 리프트형은 수직 배관에 사용하지 못한다. 수직 배관에 안 돼요. 수평 배관밖에 사용할 수 없다. 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레너입니다. 스트레너. 아, 저도 스트레너 많이 고생했는데 이거 교체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참 스트레너 교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 스트레너는 어떤 거냐? 여과기죠. 여과기. 유체 속에 포함된 고형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물질이 유입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너가 있죠. 증기 배관이나 수 배관 개통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철망으로 되어 있죠. 통 자체가. 그래서 철망으로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U자형으로 되어 있죠. 자주 제거를 해줘서 막힌 물을 빼주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교체하려면 차라리 새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스트레너가 이런 용도다. 뭐다? 유체 속에, 배관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스트레너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다? 스트레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물입니다. 자, 배관을 지지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의 행거나 샤프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배관 중량을 지지하는 거는 리지드 행거가 있고요. 스프링 행거가 있고 콘스탄트 행거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수직 방향으로 변위가 없는 곳에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는 리지드 행거가 사용되고요. 수직방향 변위가 작은 곳에 몇 미리 40mm 미만에는 스프링 행거가 사용되고요. 콘스탄트 행거는 4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 중량 중에서 뭐나 행거는 콘스탄트 행거가 사용이 된다. 왜요? 배관이 흔들리면서 뭐야? 이음 부위가 그 부분이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 이제 틀어져서 누수가 생기게 되고 깨지게 되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배관 지지를 해주고 서포트를 통해서 행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스트레인트도 마찬가지 열팽창에 의한 제한입니다. 열팽창. 앵커가 있고요, 스톱이 있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보면 배관의 일부를 완전 고정할 때는 앵커를 사용하고요. 관의 회전이 되는 직선으로 방해하는 방법일 때는 스톱을 사용하고, 그리고 관의 그 주위에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이드에 레스트레인을 사용한다라고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스입니다. 브레이스. 마찬가지예요. 중력 열팽창에 의한 움직임 뇌의 힘에 의해서 배관계통을 이동하는 것을 제안하지요. 방진기가 있고 완충기가 있습니다. 완충기 같은 경우는 수격작용, 지진, 안전 밸브, 완화장치, 충격 완화장치죠. 그 다음에 진동의 완화장치, 방진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